마르푸즈 선생 준비됐나요? 여러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 마르부잔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어 학을 선택한 후에 저는 서울대에 꿈꿔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서울 큰 도시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의 절반의 한국인들의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발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발전한 도시인데 고풍적인 공기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을 쇼핑을 위한 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녀오는 곳이 동대문 시장입니다. 동대문 시장을 서울 중심에 있고 여기에서 어떤 물건지를 모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외국 사람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고 싶은 곳은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롯데월드 높은 거는 555m입니다. 한국에 온지 2년 넘었으면도 아직 롯데월드 못 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을 잠들지 않은 도시입니다. 작든 크든 모두 활동이 이 도시에서 24시간을 동안 지내듭니다. 또한 서울을 현대적이 아름다움을 가치 아름다움을 가치었다 주는 도시의 오래 정도의 아름다움을 감촉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오고 싶은 유학생을 선택한 후에 서울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푸존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